쓰레기에서 태어나서 쓰레기로 먹고 쓰레기로 생활하고 제일 무서운 건 마지막까지 쓰레기와 함께 할까봐 저는 그게 가장 두렵고 무서워요. 네. 네. 당장 도울 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이거 형이 듣게? 아이 혼자 수없이 오갔을 이 길을 함께 걸어가 봅니다. 무거워요. 많이 무거워요. 이게 물기가 있어서 꽤나 무거워요. 근데 이게 또 언덕길이다 보니까 여기를 매일 가려면 꽤나 힘들 것 같아요. 할 수만 있다면 아이가 짊어진 삶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 시간여를 걸어서 겨우 도착한 곳. 이틀을 굶으며 주워 모은 쓰레기 자루를 팔고 받은 돈은 1,000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이틀 동안이요. 이 돈으로 1,000원이요. 그리고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옥수수 가루 한 줌.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기력이 다해 돌아온 6살 꼬마 케팔라는 엄마에게 투정 한번 부리지 않습니다. 아이의 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담긴 이틀 만의 첫 끼니. 영양가도 없이 겨우 허기만 면할 정도지만 이 보잘것없는 한 끼라도 매일 먹는 게 케팔라의 간절한 바람이라 했습니다. 한창 말을 배우고 노래를 배우며 부모에게 기쁨과 행복이 되어야 할 6살의 이 아이에게 쓰레기 더미는 세상의 전부입니다. 먹을 것을 찾는 어린 고양이처럼 날마다 쓰레기 더미를 헤집습니다. 이틀에 한 끼. 옥수수 가루가 전부인 참담함 속에서도 버릴 수 없는 바람이 있습니다. If he begin go school, all what he do so for go pick what I pack do to box. He go left far. There, if I get possibility, assist me. Kefa go left all the abyssin ready for go pick do to go plastic do to box. Kefala, 나중에 커서 뭐 되고 싶어? 아무것도 진짜. 우리 지지 빚긴데. 이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아이는 희망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를 두고 떠나야 했던 아프고 슬펐던 저의 마음과 여러분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이 시에라리온의 아이들에게 향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 6살짜리 아이가 벌써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케팔라 꿈이 나중에 선생님이 되는 거라고 하니까요. 네.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좀 우리가 많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네, 아이들에게 네. 정말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이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네. 희망TV SBS에서는 정기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 1577-0029번으로 전화 주십시오. 네. 많은 분들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올해 초에 아프리카를 다녀왔는데요. 늘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복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먹을거리에 대한 소중함도 늘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먹을거리에 대한 또 좋은 정보 오늘도 우리 추천 씨가 알려주실 거죠? 예, 네. 예로부터 식탁에서 꼭 빼놓을 수 없었던 이것, 그리고 이것을 못 먹어서 정말 귀한 대접을 받았던 이것, 이걸 먹으면 힘이 납니다. 그래요. 어떤 건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네, 축제가 한창인 경기도 여천. 아, 여주. 네, 동네 가마솥이 죄다 이곳에 모였습니다. 여기 있는 게 다 가마솥이에요. 웬 가마솥들이 이렇게. 그쵸, 대체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여주 쌀밥이에요. 가마솥 안에 쌀밥 있다? 네, 하얀 쌀밥이 가득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주는 예로부터 밥맛이 좋기로 유명한 임금님의 진상될 정도로 고슬고슬한 밥으로 유명하죠. 이야, 봐봐요, 살아있네. 먹어봤는데요. 정말 입안에 톡톡 터집니다. 거기다 네. 밥과 함께 환상의 맛을 보여줄 반찬들. 버섯볶음에 나물, 김치 등 이 모든 것을 한 곳에 놓고 비비면은 군침이 돌고 와, 이 푸짐한 한 그릇이요. 2,000원입니다. 가격도 착하고 맛도 착하고 너무너무 착하다. 맛이 아주 끝내줘. 기가 막히게 하죠. 여주 농민분들이 지은 햇살이라 밥이 너무 맛있습니다.
보십시오. 에? 오, 정말 맛있다는 거 인정.